있는데? 애기 눈에 들어갈라. 야, 엄청 뛰는데? 안녕하세요, 갱국인의 자연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무의도란 곳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무의도란 곳에 갯벌 체험을 왔는데요. 아, 이곳에 조개가 엄청 많다고 하네요. 과연 얼마나 많을지 조개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개를 잡으러 저랑 같이 가시죠. 연속 가시죠. 가자! 다시 맨발로 간다.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세요. 아, 그렇게 계속 파고 나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네네. 여기 막 박혀져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깨주시고. 네. 이렇게 다 세보면은. 네. 여기에 구멍 보이시죠? 네. 이게 막구멍이거든요. 아, 그게 막구멍이에요? 계속 물 들어오죠? 네. 물 들어오면 전에 그럼 안 나와요. 돼요? 아. 그러니까 물 없는데도. 빨리, 그러면 스피드가 생명이네요? 그쵸? 아. 구멍을 봤을 때 제일 싸게 소금을 넣어야 된대. 이렇게 박갈듯이 그냥 계속 파야 된대. 우리는 구멍을 찾기가 힘든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엄청 깊게까지 파는데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보네. 여기. 어어. 오, 그 앞, 그, 조개다, 조개다. 오. 이 조개는 뭐예요? 이 조개는 동죽이에요. 아, 동죽. 네. 동죽이 되게 크네. 아, 그래? 그런 식으로. 아. 계속. 근데 여기에서 살다가 네. 아, 진짜 인내심의 한계가 올 정도로 너무 없다. 네. 싶으시면 그때 가서는 크게 이동하세요. 네, 네. 크게? 네. 아, 네네네. 여기에서 이쪽일 때 옆으로 옮기고 없네 또 네. 옆으로 옮기고 없네 하면 치지 마시고 아~ 네. 완전 멀리 이동을 하세요. 밭대기를 찾아야 되네. 조개도 우리 예. 지역 살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맛있다. 맛 아니에요? 그 구멍? 네네. 맛? 이거 뭐야? 아, 잠깐 끼고 해야 돼. 우리 소금이야? 소금? 맛, 오. 여기 있어. 네, 막 물이 꿀렁꿀렁 하는데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기다려야 돼요? 아, 너무 많이 넣나? 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또? 네, 약간 적당하게. 오, 올라온다. 여기에서는 네. 올라오다가 말았죠. 네.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아. 우와. 서진아, 잡아봐. 이모가 잡아주셨다. 잘 못 잡아요. 겁쟁이야.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애들이 이런 촉수들을 끊어버려요. 네. 위험을 느끼면. 아. 그러니까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네. 올라오면 그때 가서 딱 단단한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자, 렛츠고. 내가 잡았어. 제가 잡았어. 우와, 연습. 대단한데? 어, 서진아, 빨리 해. 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여깄다! 잡았다! 와, 크다! 동죽! 동죽, 획득. 왜, 왜? 서진이도 해봐, 빨리. 그럼 이거 줘? 이거, 이거. 돌멩이야. 야, 또 있다. 갓대기. 서진이가 들고 있어. 우와, 많이 잡았네, 연서. 오, 잡았다. 여기. 짜잔. 이게 뭐라고? 동죽. 서진아, 아빠가 잡은 거 어때 갔다 왔어? 어, 동죽이라고? 어, 동죽이래. 재주씨 되게 잘 잡네. 감사합니다. 재주씨, 서진아, 그 아빠 잡은 거 자꾸 살려줄 거야? 이모 갖다 주는 거 알지? 서진아, 아빠는? 서진아,
상처한테 갖다 줘. 아빠가 잡고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야, 우리 자리를 잘못 잡았나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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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개. 야, 그 애기 거 어디 갔냐? 몰라. 그거 어땠냐? 요쯤 있다, 여기. 이게 있는 데 있대. 자기야. 어, 아빠한테 던지는 거예요. 제수 씨가 포인트를 잘 찾는 것 같은데? 야, 너 안 할 거면 엄마 줘. 엄마 좀 잡아보자. 해, 해. 이 서진 그냥 흙 갖고 놀라 그래. 엄마, 잡아, 잡아보자. 우리 다 잡았다. 벌써? 어. 야, 너 잘한다. 야, 우리 망 채울 수 있겠나? 그러니까. 어렵네. 아, 어렵네 이거. 쉽지가 않아. 여기 있다. 작아. 우와! 우와! 서진아! 우와! 우와, 장난! 그거 주지 마! 겁나 큰 거 잡았어! 오! 백합 아니야? 몰라!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무릎 꿇고 해야 돼. 허리 아파. 하다 보니까. 나 완전 밥갈로 온 거 같은데? 소가 된 느낌인데? 와, 근데 밥이 힘들다. 어. 어! 어, 됐다. 나 작아. 딴 데로 갈까? 어떻게 군요? 나오는 게 잘 안 나오는 거 봐. 꿀렁꿀렁 안 하는데? 어, 한다, 한다. 안 나올 건가? 나왔는데. 촉수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 나왔다! 나왔다! 맞추기 군요, 또. 이게 뿌려서 꿀렁꿀렁, 오, 어, 물, 막 뱉어! 봤어? 치마, 그러면. 짜서 뱉나봐. 뭐야? 어! 우와! 어! 제대로 잡았는데? 제대로 잡았다! 기다려야 되네, 그지? 바깥으로 간 줄 알았어요. 아, 여기 담배로 오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누가 담배 누가 네. 아, 여기요? 물길 주변이요? 오, 뭐야? 자기 물길, 저기, 어, 이렇게 파래. 나와? 있다. 나는 맛쪽에 잘 잡더라고. 아, 근데 연소가 깨져. 나. 어? 연소가 났대. 연소가 뭐? 연소가 나. 오, 잡았다. 잡았어. 봐봐. 나 커, 좀. 야, 나 이번에 좀 커. 이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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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야, 맞쪽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와, 신기해. 어, 맞쪽에, 봐봐. 맞쪽에. 맞쪽에. 잘 잡는다. 자기야. 어? 좋아. 괜찮아. 줘.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체험해. 서진 좋아? 파이팅! 빨리 잡아. 파이팅! 예! 바지락이야, 뭐야. 얘 탁, 좀 다른 애 잡았어. 야, 이거 개불 아니야? 봐봐. 개불 아니야? 지랄 같은데? 좀 이상한데? 야, 개불도 있어요? 야, 그거 어딨어? 몰라. 아. 힘들게 생겼어. 길어요. 예. 네. 아, 개불 맞았네. 오, 야, 맞네. 야, 알려주자마자. 오. 어? 이것 봐. 얘는 틀린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틀린 거 잡았다니까, 나도? 야, 여기 좀 있다. 두 마리 한 번에. 야, 처음 한 번에 두 마리 잡았어. 와. 재유씨. 야, 우리 것까지 잡아라.
언니가 잘하는 거. 저랑 살까? 잘하는 게 언니인 줄 알았어. 언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지금 완전 재밌잖아. 아니 언니 진짜 너무 감이 좋아 이거. 여기 있다. 어쩔 수 없어. 자기야, 크게 상관하지 말고. 오! 얘가 뿌는 거. 올라오, 잡아! 슬슬 빼면 돼.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의 경쟁자가 왔네. 야, 경쟁자는 오래 죽을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연세가 고기를 잘 먹었나 봐. 어, 나왔어. 나왔대. 나 딴짓 하는데 나왔대. 어, 선생님 잡았어. 이야. 이제 소금 3천 갖다 주자. 야, 야. 소금 필요해? 야, 소금 필요하냐고. 소금아. 아, 소금이네. 서진아, 조개 여기다 넣어. 여기다. 옳지, 잘했어요. 최고. 네, 빨리 가요. 1타 2피, 엄마 잡았대. 빨리 가봐. 1타 3피. 1타 3피. 엄마 막 잡는다, 이제. 야, 여기 뭐 1타? 1타 3피인가? 어, 1타 3피. 어, 뭐야. 수그러 잡았어? 어, 잘했어요. 이야, 우리 아들 최고. 어, 뭐야. 뭐야. 이대로만 나오면, 어, 뭐야. 언니 활동량 다 했어요. 어머니는 출근하셔도 돼요. 부럽다. 제시 너무 잘 잡는데? 얘는 이제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이야, 짱이다. 오빠 또 체망해. 어. 애들 밀러온 게 아니고? 으른. 어른 일로 왔네. 동영상이야? 어. 됐지? 아, 얘기해. 어이씨. 잘못해. 어. 여러분, 캘만큼 많이 캤고요. 한 2시간?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잡았어요, 3시간. 자,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근합니다. 삼봉장. 따봉. 따봉. 칼이 안 들어. 됐다. 완전 청량. 안녕하세요. 다 들어가겠다. 자, 재료 준비. 네, 여러분, 팥뿌리부터 먼저 넣어서 물랑 같이 시원한 맛을 내주도록 할게요. 고추랑 대파는 나중에 마지막에 넣어도 되니까 청양고추를 좀 많이 매요. 그건 나중에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한 스푼인데 이렇게 저는 얼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면 한 스푼 정도 되고요. 자, 이따가 소금이랑 후추를 약간 넣어서 간을 마저 할 거예요. 어,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은 조개를 한 번에 넣어 줄게요. 네, 여러분, 어제 잡은 모시조개, 백합, 동죽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 다 넣어 줄게요. 후추도 넣어볼까? 좀 약간 매콤하게 같이 준비한 홍고추랑 청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서 자 이제 끊어줄게요. 열고 끓여야 될 것 같은데? 비린내 날라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청주가 있으면 청주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청주가 집에 없어서 저는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상품을 가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끓여주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다 이거. 홍고추는 진짜 예쁘구나. 그래? 자, 여러분 두 번째 요리를 뭔데요? 이 두 번째 요리는 조개 술찜인데요. 자,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먼저 넣어줄게요. 버터 좋아하니까 우린 두 개. 자, 불을 켜고요. 버터가 어느 정도 녹으면 편 마늘을 먼저 같이 볶아줄 거예요. 자, 마늘이 어느 정도 노랗게 잘 익었으면 네, 저희는 바로 고추를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준비된 버섯을 집어 넣겠습니다. 자, 백합. 조금 백합. 저 마늘 좀 봉죽이에요. 넣어줄게요. 자, 어느 정도 잘 저어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껴주도록 할게요. 냄새 죽인다. 자, 청주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어서 화이트 와인으로 조금 둘러줄게요.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개탕이 완성이 돼서 파를 마지막 넣고요. 자, 조개찜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해서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기가 막혀요. 과연 어떨지 여러분 저와 같이 먹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 아, 갯벌에서 잡아온 동죽, 모시조개, 백합, 그리고 아까 영상에는 없었는데요. 그 맛조개도 좀 몇 개 잡았어요. 자, 오늘 조개탕, 그리고, 술찜. 조개 술찜 준비했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자, 우선 소주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다. 고생했어. 짠짠짠. 빨리 먹어보고 싶다. 그니까. 자, 안주 준비. 뭐? 자기는 뭐? 나 이건 막 봤으니까. 난 술찜. 술찜? 어. 응. 와.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여러분. 일단 먹어봐요. 와. 술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백합이야. 어? 간이 됐어. 소금. 아니, 간이 됐지. 이거 다 바다 건데. 응. 자, 짠. 짠. 여러분 같이 짠. 난 백합을 먹고 있어. 육즙이 안에 있는데. 육즙이라고 해야 돼? 조개즙이라고 해야 돼? 조개즙. 와. 오빠 이거 매워서 못 먹겠는데? 어우, 그렇군요. 또 맛있는데? 맛있네. 그럼 국물 먼저. 이거 버터 한 3개 넣었어, 얘다가. 그래? 응.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아, 어, 칼칼하네? 응. 우와, 맛있다. 아, 시원하다. 응. 생각보다 모래가 막 씹힐 줄 알았는데, 뻘. 근데 지금 나 조금 씹힌 거 있어. 살짝 남긴 한 거 같아. 응.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응, 응, 물이 있어. 그러니까. 응, 이 정도면 뭐. 해감을 지금 한 하루 정도 해감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았네? 응. 없는 것도 있고. 그러네. 얇은 건 확 뱉고. 응. 자,
자기 술침이 맛있나봐? 술침만 먹게? 처음 먹어봐. 맛있어? 응, 버터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볼까? 스파게티 면에는 뭘로 파스타 하지? 일단 면 넣어먹어. 뭐, 파스타 면 같은데? 이게 안에 국물 있잖아. 먹어봐, 자기야.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촉촉한 맛이 있어. 그지? 이 마늘이랑 버터랑 이게 있어서. 진짜. 더 씌워 먹어. 이렇게. 와. 또 갯벌 가야겠는데? 근데 이렇게 짭짤하지? 맨 밑에는 되게 짭짤해. 간이 정말 아니지. 간이 딱 좋아. 그니까. 술안주야. 그지? 와. 어, 너무 맛있네? 어,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어땠어? 이거 근데 밖에서 해 먹어도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도 없어도 되고. 해감을, 아, 조개를 싸가면 되지. 그러면. 버터만 있잖아. 버터만 있으면 되잖아. 마늘이야. 청양고추랑. 원래 되게 맛있네. 많이 먹어. 열심히 잡았으니까. 어, 이거 국물이 내 스타일이야. 이게 간이 찝찝하니까 이게 좀 싱거운 듯한데. 딱 좋아. 딱 좋아. 뭐 김치사랑. 소주 좀 주세요. 아 네. 어, 너 이거 이제 조기로 배치우겠는데? 그니까. 양 많아. 많이 잡았어. 진짜 양과 부모님 드리고도. 그니까. 이만큼이니까. 다 이만큼씩이야. 어 맞아.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하지만. 맛은 괜찮은데. 맛이 괜찮네. 아까 백합? 그래? 어? 모시조개 있는데. 자기 모시조개 먹어봐. 어이씨. 어디 있지? 공중 말고. 맛있지? 백합이랑 모시조개 한 마리 있었는데 모시조개 졸로 들어갔나? 검은색 조개. 어디다? 이거 아니야? 이거? 검은 애. 이거. 어, 그 모시조개야. 자기 먹어봐. 한 더 있어. 그럼 백합. 이건 안 열렸어. 안 열린 건 먹지 마. 어, 열렸다. 이제 아, 열렸다. 그래? 해 내가 먹어볼까? 뭐지? 뜨거워 조심해. 백합은 약간 좀 질긴 면이 있더라고. 질긴데 부드럽다. 아 그래? 응. 아 면이. 백합은 약간 식감이 이 뭐야 이거 뭐 전에 말하는 거지? 동죽. 동죽이 더 쫄깃해. 말자. 훅 떨어져. 아, 그래. 그 이따가 어 이게 백합이거든 저기야? 먹어. 먹어봐. 아니 색 모양 벌써 달라. 아까 동죽이랑. 응. 이게 백합이야. 나 아까 큰 거 먹었거든. 아 그 이거야? 백합. 이게 백합. 더 쫄깃쫄깃하지. 엄청 팽팽해. 와. 여러분 금세 이만큼을 벌써 와. 먹고 있어요. 와 맛있다. 어 진짜 먹으면서 해장하는 느낌. 아 다음에는 다슬기로 한번 가자고. 다슬기 원래 육지 사람은 다슬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서해 가서 처음 조개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육지에 있는 다슬기를 잡아서 또 맛있는 안주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빨리 같이 드시죠. 맛있으니까. 내일 빨간 날이면 용가리 오빠도 같이 오면 되지. 그러니까 아깝다. 용가리 형은 나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 줄게요. 금세 바닥을 보이는데? 그러게. 이거 어떻게 먹을까 하던 말? 그러니까 어, 양이 너무 많아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 애기 뜨다. 선생님이 딱 맞게. 들어왔네. 우와 맛조개 특이하게 생겼다. 자 여러분 맛조개까지. 이상하진 않네요. 자 여러분 아 오늘도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색다른 요리를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갱국인의 자연생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맛있게 먹고 퇴근할게요. 클리오. 오.